아트24 채널 최초 퀴즈 맞추면 선물 갑니다. 현재 비추고 있는 영상, 전 국가대표 아마추어 골프 선수, 현 CJ 소속 홍프로 이름 석자 댓글에 남겨주시면 첫 번째 댓글 남겨주신 분께 미라클 더싱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아트24 채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말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싱싱한 과일들도 익어가고 있는 아트원 본점 7월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본점에도 7월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더운 7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아직은 더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본차량 현재 남바 달기 바로 직전이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GV079번, GV078번은 골프에 최적화된 4인승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GV079번,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차분히요. 그리고 블랙, 즉 ABP 컬러, 외장 컬러고 하이루프 디자인.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듯이 하이루프 디자인 중에 후석의 보조 제동 등이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환영한다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Z 썬팅 필름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흰색 차량 4인승. 과연 이 차량은 몇 인승으로 꾸며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골프 채널 프로그램들 많은데요. 아트24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골프 선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 계속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차량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자, 현재 키가 안 들어간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본 차량은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 실내는 이렇게 새들부러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조석에는 매일 보조석 모니터를 켜고 영상 촬영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차분히 아침 공기 마시면서 키 놓지 않은 상태에 설명하겠습니다. 당연히 12.5인치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실내 새들부러운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설명드렸다시피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확실히 덜 수가 있고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혹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그리고 그 베이스에는 컬팅 자수 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트렁크 쪽도 컬팅 자수 매트가 깔립니다. 일렬 쪽 새들 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 사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2열. 자, 1열, 2열 같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트원 24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1열, 2열 보면, 아, 어떤 작업이 되어 있구나. 감이 오실 수 있는데, 3열은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계속 시청해 달라는 말씀이죠.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누티크, 실제 요트 바닥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상당히 유리하고, 4세대 신형 카니발에는 거의 대부분이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을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관리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쪽 살펴보면은 운전석 뒤쪽은 순정 시트, 콤포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2열에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목베개 역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수석 뒤쪽에 전동 시트를 보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현재 170도 침대 모드로 펼쳐져 있습니다. 2열에 운전석 뒤쪽은 순정 시트 그대로, 그리고 조수석 쪽은 전동 시트를 한 석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측면 쪽은 늘 설명했다시피 아트원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베이지 하대, 그리고 상부 원단도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 한번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 비춰보기 전에 이렇게 키
무시동 상태에서 TV를 볼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문의 장점.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자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버튼 누르면은 아마도 모니터가 켜지지 않을까. 모니터가 켜지고 있습니다. 자, 상부 디자인 보면 현재 앰비언트 조명은 켜지지 않은 상태. 매일 앰비언트 조명만 설명했는데 오늘은 앰비언트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도 한번 곁들여 봅니다.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이고요. 사이드 쪽에는 도어 열렸을 때 불이 들어오는 웰컴 등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현재처럼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원이 온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스피커 소리를 들으려면은 자체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자체 스피커 내장도 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중앙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LED로만 교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풍구가 보이고 있는데 에어 덕트 구조, 즉 보이는 확산형 송풍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즉 에어컨 바람을 4개의 그 송풍구에서 골고루 뿌려줘야만이 여름철 시원하게 쾌적하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키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1열, 2열 그리고 상부 쪽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것은 3열 쪽인데요. 3열 쪽도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Z 그리고 이렇게 반사 필름에 제 얼굴 안 비칩니다. 얼굴 나오면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최대한 안 보이고요. 이렇게 번호판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비춰볼 건데요. 벌써 얼굴 다 보였네요. 자, 아래쪽 보면은 싱킹 공간에 이렇게 3D 트렁크 매트 있고요. 3D 트렁크 매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이렇게 현재 안드로이드 QHD가 탑재된 29인치 모니터, 현재 시동 끈 상태에서 자체 배터리 20A로 구동 중이고요. 소리 스피커는 아트원에서 새로 장착한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고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등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펠리세이드 송풍구 확산형 송풍구를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자랑할 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덕트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열 쪽 이렇게 설명한 대로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에는 1석 좌측에는 순정 시트 2열 그리고 우측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역시 오늘도 하늘에는 헬기가 지나가고 있고요. 3열에는 동시프트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헬기 소리 지나가는 대로 다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 헬기. 자, 이제 헬기가 지나갔습니다. 나름 조용한 분위기에서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역시 1열, 2열 조수석의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2열, 3열 순정 시트 유지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과연 이런 모드는 어떤 모드일까요? 5명이 골프를 가야 될 때, 즉 운전기사가 따로 있고 4명의 선수들이 있다든가 혹은 골프 프로 데뷔를 하는 지망생들이 쉴 공간 해서 요즘에는 골프 관련 많은 분들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살려고 했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저희 쪽으로 계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 차량도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 국가대표 아마추어 국가대표 현 CJ 소속 홍프로한테 인도될 예정이고 인도되는 영상도 한번 다음 주 중에 차분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빼먹은 거 있죠? 이렇게 3D 트렁크 매트 아래쪽에는 과연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매트를 드러내 보겠습니다. 자, 매트를 드러냈습니다. 자,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전용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많이 장착하죠. 요즘엔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직접 장착하시는 분도 있고 아트원 전국시사로 가시면 언제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탈부착 할 수가 있습니다. 즉 4년 동안 싱킹 시트를 넣어놓고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경우 연비 그리고 제동력 및 수납 공간 실용성
배제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9인승이지만 싱킹시트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아트원 글로벤 싱킹 수납함을 많이 장착하고 또 장착 탈부착 역시 쉽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최초 둘둘 하나 5인승 시트 구조고요. 역시나 골프 선수한테 인도가 될 예정인 거 참조해 주시고 골프 관계자분들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 화이팅입니다. 자, 7월 시작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날이고요. 이렇게 더워지는 7월에도 골프장은 예약이 풀로 다 차 있다는 거 정말 올해 골프장 호황 대박입니다. 더불어 골프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역시 골프인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되는 7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비행기가 오네. 또 비행기가 오고 있습니다.